계속해서 강량한 교수님의 믿는다는 것, 이 책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7페이지, 제가 앞서 강량한 교수님이 장로로서 어떻게 설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가, 거기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책에 아직 서문에 머물러 있는데 아직 내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서문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고신의 변질 관상기도 좀 많이 알려져서 이 관상기도의 위험성이 뭐냐, 지금 점점 이 한국의 교회들이 로만 카톨릭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좀 더 알리고 말씀만으로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 책에 보면 믿는다는 것 책 이 7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책에서 믿음의 내용보다 믿음의 행위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렇게 보면은 참 이게 무슨 말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래도 그 맹세기 책 제목이 믿는다는 것인데 그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뭘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 뭘 믿는 거냐? 믿는 대상이 뭐냐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강영환 교수님께서는 아쉽게도 믿음의 내용보다는 믿음의 행위에 관심을 두었다, 이 책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이 강영환 교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계속 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올바른 신론, 올바른 인간론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신론이 되어야 되고 성경적인 인간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라야 된다. 왜 그렇느냐? 그래야 올바른 성경적인 구원론이 이렇게 바르게 정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강영환 교수님의 책을 이렇게 여러 권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그 하나의 딱 그 균형이 잡히고 질서가 잡힌 그런 하나의 신론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아직도 도상에 있다, 그러니까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오직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이런 체계가 잡히지 않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영환 교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또 책이나 강의에서는 또 정말 한편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력하게 또 말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말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고신의 교단의 장로로서 또 책을 쓰고 철학을 가르치고 이런 분이 아직도 이렇게 정립이 안 돼 있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책 이 또 뭐냐면 이 데카르트에서 칸트까지 라는 책인데요, IBP에서 나왔는데 강 교수의 철학이야기 라는 책이에요. 이 책 16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철학을 통해 얻는 또 다른 유익은 어떤 하나의 철학을 절대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저는 왜 제가 이 말을 인용했냐면 강영환 교수님의 이런 입장, 그러니까 어느 철학 하나가 절대시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자면 여기 말하듯이 플라톤, 칸트, 마르크스, 하이데거 이런 걸 말하면서 자신은 플라톤주의자도 아니고 칸트주의자도 아니고 마르크스주의자도 아니고 하이데거주의자도 아니다. 이런 그 하나의 어떤 어떤 자기의 만에 나는 이걸로 갈 거다, 그죠? 철학하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딱 예를 들어서 뭐 하나에 꽂힌다 이러잖아요. 나는 하이데거에 꽂혔어. 나는 뭐 마르크스에 꽂혔어. 이렇게 막 달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에다가 주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 강 교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 책을 이 부분을 인용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그 다양성의 관점, 이런 하나의 절대 하나를 은 하나를 절대시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신학과 이런 영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 이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라는 또 이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다른 거 계속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겠지만 앞에서도 언급을 했어요. 여기 100페이지에 보면은 제목이 함스컨과 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중요한 이런 내용인데 저는 함스컨 선생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중학교 2학년인지 그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101페이지 오면 함스컨의 나의 자서전이라는 부제가 붙은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라는 책을 읽고 눈이 열렸고 충격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영석, 안병욱, 이어령, 파스칼, 키르케고르 이렇게 거치면서 그 충격이 좀 완화되었지만 어쨌거나 그게 너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102페이지에 오면 함스컨의 이런 역량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자가 자공에게 그러니까 함스컨 선생이 이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공자가 자공에게 하늘이 무슨 말씀 있으시더냐, 사철이 돌아가고 있고 만물이 자라고 있지만 하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라고 말씀했지요. 저는 이 가운데서 겨울이 지난 뒤 봄이 오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공의로우심, 여상하심을 읽어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함스컨 선생이 이 말하는 이 공자 자공의 이야기, 하늘에 말하는 이 하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사시사철에 대해서 이렇게 만물이 자라고 이런 걸 통해서, 근데 강영한 교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공의로우심, 여상하심을 읽어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책을 한건 보여드리면 이 책이 바로 이 브라더 로렌스의 크리스찬 첸 부디 마스터라는 책이에요. 잘 보이시죠?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그림. 이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 말했듯이 공자가 자공에게 하는 그 이야기, 하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걸 통해서 깨달음이 있듯이, 그죠? 강영한 교수님은 이 함스컨 선생님이 그 말을 하는 걸 통해서 본인은 또 하늘의 그 말하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읽어내는 거. 그 어웨어니스, 깨달음. 이게 뭐냐? 이게 선불교예요. 그게 이 책 로렌스 형제라는 이 그 브라더 로렌스 이 사람의 이 크리스찬 첸 마스터라는 이 관상기도가 이 로렌스의 관상기도가의 그 깨달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강영한 교수님이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첸이 마스터 로렌스가 말하는 그런 깨달음과 같은 내용으로 일맥상통하게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그 강영한 교수님이 렉시오 디비나 하는 분이에요. 관상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영한 교수님이 읽는다는 것라는 책에서 인용하는 그 유진 피터슨의 페이지에 나오는 사람 그 유진 피터슨의 그 렉시오 디비나를 말하면서
넥시오 디비나를 이렇게 관상기도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로만 카톨릭의 영성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역시 뭐라고요? 아, 이런 관상의 영성, 깨달음의 영성, 그 선불교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기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의 내용보다는 믿음의 행위에 관심을 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영환 교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라고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전적인 타자로 말할 때 우리 여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 서철원 박사님의 이 하나님론 1권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칼바르트에 대해서 이 서철원 교수님은 칼발트 해놨는데 또 발음할 때는 발트보다는 빨트 이렇게 합니다. 그래 빨트 좀 조금 이렇게 좀 가르치시는 분들은 우리는 보통 할 때 칼바르트 이라는데 보통 좀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빨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르트도 아니고 빨트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칼바르트의 이 빨트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칼바르트를 말하면 이 슐라에르 마을을 따라서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강영환 교수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라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올바르게 딱 잡혀 있지 않고 여기서도 조금 함스컨도 조금 이렇게 가져오니까 정말 이 개혁신앙에 올바르게 쓴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왜 그렇습니까?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학에 있어서 명확성을 가지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를 절대시하지 않듯이 역시 신학에 있어서도 하나가 딱 명확하게 잡혀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나는 바르티안이야. 강영환 교수님께서 나는 바르티안이야. 아니면 나는 개혁주의자야. 나는 아니면은 정말 그러니까 신정통주의자야. 나는 자유주의자야. 뭐 하나 나는 칸트주의자야. 나는 키르케거르주의자야. 이게 없는 거예요.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런 걸 뭐라 합니까? 절충주의, 혼합주의. 그럼 절충주의냐 혼합주의냐 이 말도 논란이 있지만 그런 혼합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삶의 내용을 말하면 또 레비나스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은 그 이전에 그 믿음의 내용보다는 믿음의 행위를 말한다라는 이것이 이것 자체로도 상당히 그 빨트적인 예, 저도 이제 좀 빨트라는 말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빨트적인 이런 그 신정통주의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몰라도 되는 건데 사실은 그죠. 예수님만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아 이게 조금 아신다 하는 분들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좀 가져와서 이렇게 혼합을 해버리니까 그 우리가 들으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잘못된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태용 목사가 뭐라 하는데 저 사람은 교수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다고 외국에서 박사학위 딴 사람도 아닌데 겨우 뭐 국내 박사학위 가지고 뭐 저래 샀나 강영환 교수님처럼 말이야 칼빈대학 교수쯤은 돼야지 말이야 시금방지게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우리가 강영환 교수님의 여러 책들을 보고 이렇게 딱 살피면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강의는 사실 유튜브 강의는 보면요. 이렇게 명확성이 떨어져요. 제가 볼 때는 유튜브 강의 들어보면 딱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다 하나님께 정확하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제가 이 먼저 이 믿음의 내용 이런 거를 칼바르트를 이렇게 보면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먼저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 칼바르트는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사건이고 행동일 뿐이다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보느냐? 하나님은 그 그냥 그 한 하나님 유일한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게 내용으로 들어가면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바르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행동이다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해요. 서철원 교수님. 발트는 하나님의 존재를 행동과 사건이라고 함으로써 철저하게 헤겔의 행동주의 철학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행동과 사건만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면에서는 칸트 철학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현상만을 알 수 있다는 칸트의 인식론이 철저하게 발트의 신학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발트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의 행동과 사역들에서 존재하신다. 그는 그의 사역들에서 존재하시는 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그의 사역들 안에 있는 자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그분의 존재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나님의 사역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그 사역이 없으면 어떻겠냐? 사역과 행동이 없으면 그 사역과 행동을 일으키시는 그 원래 그 하나님이 계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진다 이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서철원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저한테 괜히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183페이지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발트는 하나님의 신성을 사건과 일치시킨다. 그러니까 계시의 사건이다. 그 사건은 현재적 사건이고 완결된 행동과 사건이고 미래 사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은 바로 사건 행동의 사건이다. 여기 강영환 교수님 뭐라 했습니까? 이 책에서 믿음의 내용보다 믿음의 행위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렴풋이 감이 잡히시죠? 그러니까 믿음에 우리 같으면 믿는다는 것 하면은 딱 사실 뭐부터 말하겠어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이게 딱 명확한 거잖아요. 근데 강영환 교수님 뭐라고요? 믿음의 내용보다는 믿음의 행위다. 그 이런 말 속에 지배하는 그럼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언제 그리 말했노?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 속에 있는 여러 이런 내용들 뒤에 가면은 제가 칸트도 이야기하고 또 강영환 교수님 말씀하시는 여러 그런 이런 발트적인 내용들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내용보다 믿음의 행위에 관한 믿음의 행위에 관심을 두었다라는 말이 여기 서철원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행동과 사역들에서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행동, 행위 여기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신론이 인간론을 지배하고 그 신론이 어떤에 따라서 구원론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론, 인간론, 구원론 이게 다 맞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참 이 믿는다는 것 우리 같이 알아가 보면요. 뭐가 잘못되어 있고 어떤 것들을 알아가고 배워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신앙의 혼합이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말은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위험성을 가질 수도 있구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